권총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A4 용지를 준비합니다. A4 용지를 2등분이 되도록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서 가운데 중심선에 맞추어서 2등분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다시 2등분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2등분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다시 2등분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벌려지는 부분을 위쪽으로 하여서 반을 접어줍니다. 종이에 2등분 되는 지점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안쪽으로 꺾어서 접어주세요. 권총의 손잡이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A4 용지 한 장을 더 준비합니다. 종이를 2등분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등분되어진 종이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한 장의 종이를 다시 2등분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다시 가위로 잘라줍니다. 먼저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서 중심선에 맞추어서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접어주세요. 다시 2등분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접어주세요. 다시 반으로 접어줍니다. 권총의 손잡이 부분에 접어진 종이를 둘러줍니다. 둘러진 종이가 펼쳐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겹쳐진 종이의 한쪽 면을 안쪽으로 꺾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관총의 아랫부분을 벌려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나머지 종이를 이용하여서 총 9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랫부분을 살짝 접어주고 둥글게 말듯이 접어줍니다. 종이가 풀리지 않도록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다시 종이를 둥글게 말아 접어줍니다. 두 개의 총구를 색종이를 벌려서 안쪽에 넣어주세요. 이때 총구 하나는 조금 길이를 다르게 해서 끝을 잘라줍니다. 작은 색종이를 이용해서 총의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접어 올려진 색종이를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주세요. 꺾어진 손잡이를 관총의 안쪽에 끼워줍니다. 관총이 완성되었습니다.